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이 분노 사회다 이렇게 그 규정을 짓는 것을 종종 듣고 또 보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폭행, 아무런 죄도 없는 길 가는 사람을 무차별 그렇게 구타를 하고 폭행을 가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지금 이 분노를 유발하는 사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다, 그런 분석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이게 참 위험한 감정이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은 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감정으로 흐르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뇌가 제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설교를 강조하기 위하여 소리를 크게 질러라고 지시를 내리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소리를 또 크게 지르고요. 오른손을 들고 설교해 그러면 또 오른손을 흔들고, 이게 다 이제 그 통제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뇌의 지시를 받는 우리 신체인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감정은 내 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 묻지마 살인, 그 이유 없이 길 가는 사람을 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게 뭐 얼마나 많은 내면의 통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노는 이 산불이 통제가 되지 않는 에너지가 얼마나 위험한 파괴력을 가져다 주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이 산불이라고 한다면 이 분노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통제가 되지 않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감정이 참 위험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분노라는 감정이 위험한 게 그 파괴적인 에너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과학 동화라는 그 월간 잡지에서 이 분노의 파괴력을 이 과학적으로 실험한 그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의 그 심리학과 교수랍니다. 엘마 게이츠 교수가 무슨 실험을 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할 때 이제 이렇게 침에 입에 이렇게 파핀이 많이 튀잖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유심히 보니까 사람이 말할 때 침이 엄청 많이 튀더라고요. 인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도 밥 먹을 때 빼고는 마스크 쓰고 있으면 건강에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이 엘마 게이츠 교수가 무슨 연구를 했냐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막 말할 때 나오는 그 침, 그거를 이제 파편을 다 모아가지고 그 침 전부를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가지고 이 침 전부의 색깔이 다르더라. 이것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뭐 별다른 격앙되는 감정 없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그 침 전부는 이게 무색이랍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아마 침이 튀면 무색일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그 흥분되는 감정 없이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색깔이 없는데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제 막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막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당신은 너무 소중하다고 표현하고 그럴 때 나오는 그 침 전부를 색깔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분홍색이더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막 분노, 막 화가 나가지고 격앙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퍼부을 때 그때 그 침 전부를 가지고 보니까 이게 짙은 갈색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 과학 동화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요. 막 그냥 막 이렇게 추측해서 나오는 이야기랑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각각의 그 색깔이 다른 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그 중에 진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사람이 화를 낼 때 생기는 이 짙은 갈색, 이 침 전부를 모아가지고 흰 쥐에게 주사를 놓았더니 그 쥐가 몇 분 만에 죽더라. 이게 그 교수가 내놓은 그 내용물입니다. 연구에. 그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니 그 막 격분해가지고 나오는 그 침 전물 소량을 쥐에게 투입해도 그 쥐가 목숨을 잃을 만큼 이게 강력하다면 막 격분할 때 우리 내면에서 얼마나 독한 것들이 많이 뿜어져 나오겠는가, 그게 얼마나 우리 몸을 이게 힘들게 하고 또 문제를 유발시키겠는가, 그 분노가 가진 강력한
파워가 파괴적인 파워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파괴력을 가진 감정이면서도 잘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참 그 부정적이고도 무서운 에너지가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의 에너지인데요. 문제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분노도 습관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분노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걸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보통 이제 그 카타르시스 이론이라고요.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기면 그거 쌓아두면 병이 되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은 건강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정반대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분노가 생긴다고 그거를 발산하면 그 분노의 공격성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뇌는 득이 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행동을 반복한다. 자주 하는 행동이 몸에 배, 기억으로 남는 게 습관이다. 그러니까 그 카타르시스 이론이라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 그거를 속으로 품지 말고 발산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뇌는 익숙한 것에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화 내는 사람이 주로 화를 내요. 그게 익숙한 패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쓴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요. 그 책의 주장의 핵심이 이겁니다. 뇌는 좋은 감정보다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 그 두 책이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드는 게 뭐냐 하면은 뭐 다이어트 해보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최대의 적이 요요 현상 아닙니까? 이 요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게 이 뇌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게, 뇌는요 좋은 감정보다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몸무게 한 90kg 나가는 사람이 막 축을 고생을 해서 60kg로 줄여놓으면은 뇌는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익숙한 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다이어트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막 애를 써가지고 한 10kg 뺐으면은 어느 단계에서 막 못 견딜 정도로 막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뇌가 지금 막 강력하게 명령을 내린대요. 다이어트 이전의 체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막 끊임없이 폭식하게 만들고 막 자기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계속 먹고 그래가지고 막 저녁에 또 막 갑자기 라면이 땡기고 그래가지고 막 밥 말아가지고 먹고는 자기를 저주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의지력이 없는 거야. 의지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뇌가 하는 일이래요.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90kg짜리 사람이, 그래서 제가 참 가슴 아픈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다이어트의 성공, 그러니까 내가 이제 90kg인데 70kg로 줄였다.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게 2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이 2%인가 3%인가 밖에 안 된대요. 다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지속이 돼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환경과 거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게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그까지 못 가니까 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감정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 속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그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책의 일부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랜 기간 불안하게 지냈던 분은 불안이 표준 감정으로 자리 잡고, 행복하고 감사해하며 지내온 분은 행복과 감사함이 표준 감정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 감정이 나타나겠지만 뇌는 표준으로 잡아놓은 감정을 더욱 선호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제가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목회자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입장에서요, 진짜 이 말이 맞다. 저는 이런 분을 몇 분이나 봤습니다. 아, 너무너무 행복한데 불안해 죽겠어요. 이분에게 입력이 돼 있는 뇌의 기억은 늘 우울하고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하고 이런 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지는 것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의 책들을 쭉 보면서
뭐 정신과 의사가 뭘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를 꿈꾸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늘 우리 내면에서 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 찬양이 이런 여러 분석들을 참 다 종합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목표처럼 느끼게 만드는 찬양이 있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막 절규처럼 느껴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작은 분노에도 이 감정 처리가 되지 않는 게 저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으니 주님 마음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늘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다가 보면은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은 우리 뇌가 뭘 기억합니까? 늘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를 억제하고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연습되어질 때에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머리에 기억이 돼 남아있는 거, 이게 성화 아닙니까? 이제는 오늘은 분노와 관계되는 일반적인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분노,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두 주간에 이 분노와 관계되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내가 막 그냥 막 의지를 가지고 100% 다 깨집니다. 이 뇌는 원래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어떤 감정을 뛰어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꿈꿀 때에 우리 안에 그 참 다스리기 어려운 이 분노라는 감정도 주님 안에서 통제되고 다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이 분노 조절과 관련해서 이 성경적인 대안 세 가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분노 조절을 위한 성경적인 대안이 뭐냐?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품고에다가 지금 액센트를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구절을 보면은 이 분노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말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다음에 분을 품지 말고 이게 그냥 다 같은 분으로 돼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이 앞에 분을 내어도와 뒤에 분을 품지 말고 할 때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뒤에 나오는 분노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분노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독한 차원에서의 분노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왜 성경은 분을 마음에 품지 말라 그럽니까?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갈수록 이게 더 강력하고 더 독한 분노로 변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설명도 그대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왜 우리의 분노를 버려야 되느냐? 맨 앞에 나오는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지나간 것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일로 그 원한을 품는 그런 악한 감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방치가 되니까 이것이 어디로 흐르느냐? 노함과 분냄으로 흐르는데요. 여기 그 다음 나오는 노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시적인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앞에 나오는 노함이라면 그 다음 나오는 분냄은요,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일시적이던 분노가 마음의 자리를 잡아 오랫동안 품고 있는 상태. 이게 분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기 전에 마음의 분노를 이거를 정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점점 내 안에서 이게 독하고 강력한 악한 감정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 오웬이라는 그 청교도 우리 모두가 참 존경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존 오웬이 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존 오웬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용을 한번 보세요. 화면으로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죄가 어떤 사람의 상상력을 지배해서, 이게 지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죄가 어떤 사람의 상상력을 지배해서 이로 인해 그의 생각하는 기능이 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의도를 품고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은, 여기도 지금 상상력이 나오죠. 의도를 품고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함을 통해 그 죄의 대상들 또는 악한 목적들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런 내용을 정리한 그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제가 보니까 이걸 참 잘 정리를 했습니다. 죄는 상상을 통해서, 즉 지속적인 묵상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간다. 살인을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죽이려는 상상을 하다가 죽이는 것이다. 간음도 마찬가지다. 사실 사람들이 상상을 통한 범죄를 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게 지금 뭘로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상상력을 통해, 그래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갑자기 그냥 불쑥 생각이 나서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를 죽인다고 한다, 살인한다고 하면 살인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상상을 통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노려야 되나, 마음에서 끊임없는 그런 상상력이, 그 살인에 대한 상상력이 작동이 되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아,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무슨 막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그 이 행동이 나오기 전에 머릿속으로 끊임없는 반복되는 연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다가갈까? 이거를 노릴까? 그 많은 악한 상상력이 마음속에서 맴돌다가 그것이 때가 참에 표출되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라는 겁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질 때까지 분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품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사단의 공작에 의해서 이 점점 더 울분과 분노가 강력해져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자꾸 이거를 잘 이렇게 그 털어내는 성격이 참 좋은 성격이에요.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를 잘 못 털기 때문에 마음에 오래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런 어떤 기질과 성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격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오래 어떤 분노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나쁜 차원에서의 분노라는 감정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찾아올 때, 누군가가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 분노가 내 마음에 오래 품어지지 않도록, 품어지지 않고 이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분노 조절을 위한 성경적인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 그 품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는, 그게 두 번째 대안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품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 내 내면에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 3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4장으로 늘어나 가장 먼저 나오는 악한 죄악의 결과물이, 열매가 살인 아닙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거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난 거예요. 내 건 안 받으시느냐고. 아니 왜 동생은 받으면서 나는 안 받으냐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이 안색이 변하고가 그 화가 난 상태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잘 들어보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가인처럼 본능에 의해 가지고 안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건 7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가 질 때까지 이거 품으면 안 된다. 그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나,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나, 뭐 이게 뭐 곡식의 문제다 뭐 짐승의 문제다 여러 분석이 많은데요, 저는 이거 분석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요? 지금 일이 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의 제사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지각 안 하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께 때맞춰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하고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거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예배 행위에 이전에 지난 엿새 동안에 삶 속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살았던가, 이게 예배의 승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안색이 변한 거 하나 허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내면에 없었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완전히 못 들은 걸로 무시하는 태도,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이건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받고 열광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울의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 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단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그 담보에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분노가 들어온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사실은요, 저는 이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의 사울이 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어디 막 저보다 누가 막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고 막 이찬수 목사님 이제 빨리 늙어가지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아 이 목사님이 담임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저도 사울처럼 분노가 생길 것 같아요. 다행히 속으로만 해주셔가지고 노래를 안 부르셔가지고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 사울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아니 이게 자기가 나라를 위하여 지금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래서 심히 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불쾌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러나 사울의 치명적인 문제는 분노가 생긴 게 아닙니다. 사울왕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날 후로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그날 후로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예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예요. 뭘 의미합니까? 가인하고 이 사울왕의 공통점이 뭐예요?
안색 변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가인에게 공통점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사울이 일시적으로 저 어린 놈을 갖다가 말이야 나는 천천이라 그러고 저놈의 자식은 만만이라 그러는데 그 마음이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 옳은 생각 아니다. 너 그거 고쳐야 된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겠냐고요. 불행하게도 사울왕은 죽을 때까지 그 변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분노라는 감정을 자꾸 감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통제하기로운 감정을 다스려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다윗, 소년 어린 다윗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던 다윗, 이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도 인간인데 아니 내가 물맷돌 돌려서 골리앗 때려잡은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그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세월이 몇 년이나 되는지 아세요? 13년이 넘습니다.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를 겪어야 되는 다윗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 아닙니까? 분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동굴에서 그 못된 사울왕을 복수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그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시편 안에 그 모든 답이 다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한번 시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은요 모든 울분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아요. 하나님께 다 들이퍼붓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편 109편 7절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무슨 기도인지 저주를 퍼붓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들에 대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고 이 그의 연수를 짧게 빨리 죽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기도입니까? 저주입니까?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하나님께 들이퍼붓고 쏟아놓는 그 울분의 감정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어떤 표면적인 모습을 보시고 이 무험한 놈 이게 기도야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시는 게 그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가져오는 행위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이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도구로 이 분노가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너무 점잖게 하는 거 그거 글쎄요 뭐 그런 예의 바른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금요기도회 같은 데 오셔가지고 내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 다 던져 넣어버리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나를 13년이 넘도록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 같은 사울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막 들이퍼부으면 그 시편이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끝은 하나님은 찬양하러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어떤 또 시편에 보면은 끝까지 저주로 끝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용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아하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인처럼 안색이 변할 수 있고 분노가 나를 엄습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의 권위 앞에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승복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울분은 하나님에게로 다 토해놓지만 그것이 악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이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세워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 그 울분을 맡겼던 사람은요, 이 말씀이 주는 위로를 다 경험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이건 위로의 말씀이에요. 울분에 차 있는 내 내면을 기어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그 울분을 꺾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 이걸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요, 이 가인의 울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참 명언처럼 한마디를 해놓아 가지고 이걸 제가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분한 일만 남아있다. 아니,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제가 가정 안에서의 분노를 다룰 때 한 번 더 가인을 언급하겠지만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이제 우리에게는 분한 일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노를 용서로 바꾼다. 이것도 너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노를 용서로 바꾼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노를 용서로 바꾼다. 저는 주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이 분노라는 감정을 처리하려고 이 뇌가 말을 안 듣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의 권위로 나타나게 될 때에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분노의 문제가 처리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분노 조절을 위한 성경적인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분노를 건강한 에너지로 승화시키기. 그리고 제가 글자로는 안 남겼지만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분노를 건강한 에너지로 승화시키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대신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끌어오르는 분노의 에너지를 긍휼과 용서 베품으로 이런 건강한 에너지로 바꾸려고 몸부림을 칠 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31절 바로 앞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분노의 문제를 용서로 승화시키는 이 과정에서의 일들은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는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분노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 아룬 간디라는 그 손자인데, 그 마하트마 간디의 이 간디의 손자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할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그 분노와 관련해서 그 자기 손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은 내용이에요. 마하트마 간디는 어린 손자에게 분노와 관련해서 11개의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훈이 분노를 선한 목적에 사용해라. 그러면서 그 책에 이제 사례 하나를 드는데요, 그 어린 손자 아룬 간디가 이제 뭐 학교에서 했는지 동네에서 했는지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막 공을 몰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 저쪽 편에 애가 발을 걸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그래 고의로 발을 걸어가지고 이 손자가 그냥 뒹굴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랑 나눈 대화인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그 축구하다가 발에 걸려 넘어진 그 자기 손자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얘기예요. 나는 너가 분노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분노는 좋은 것이란다. 사실은 나도 늘 화가 나 있거든.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화내시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말이지 내 안의 분노를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알고 있거든. 사람에게 분노는 자동차에게 기름과 같은 것이란다. 사람은 분노를 연료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더 나은 인간이 되지. 만일 사람들에게 분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싶은 의지도 생기지 않는 거야. 분노는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정당하지 않은지 딱딱 선을 긋고 정의를 내리도록 우리의 등을 뜨면 열렬한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기만 해도 그렇다.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면 생활을 개선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전기를 다룰 때처럼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분노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단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분노를 선한 목적에 사용해라, 이 교훈이거든요. 저는 이런 내용의 그 글들을 읽으면서 어린 손자 아론 간디에게 할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있어가지고 그를 지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린 손자처럼 그 발 걸어가지고 넘어져 화가 나 있을 때 그 악한 분노를, 마음의 이 쓴 분노를 그 의미를 부여해주는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면의 분노가 울분으로 복수하고 살인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악한 쪽으로 흐르지 않으시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세요. 이 분노가 선한 감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요, 이중표 목사님 예화를 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글로 보았는데요, 이중표 목사님은 그 별세 신학 혹은 별세 신앙으로 참 우리 젊은 목사들이 참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좀 다혈질이셨나 봐요. 이제 이 젊은 시절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저 성가대에서 청년 하나가 막 계속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나중에 목사 돼 보세요. 그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이미 이 목사님이 참다가 또 이분이 다혈질이신가 봐요. 도저히 못 참아서 설교하다가 성경을 집어 던졌대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깐죽거리는 그 청년이 맞아야 되는데 그 옆에 아무 죄도 없는 어떤 아가씨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옆에 누가 앉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무 죄 없는 아가씨가 예배 드리다가 이게 날벼락을 당한 거 아닙니까? 목사거든요. 성경에 맞아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용서하고 넘어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로 이 목사님이 쫓겨난 거예요. 그 제가 읽은 그 설교문에 보니까요, 평생 이 목사님이 그걸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난 거야. 더 죽어야지. 날마다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이 목사님이 늘 그 실수, 그 분노의 감정을 처리 못해가지고 그 성경을 집어던진 그 일을 통해가지고 늘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너무나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으로 그렇게 승화가 돼가는 거 아니냐. 제가 이 설교를 제가 문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한번 승화된 목사를 위해 성경 한번 던져야 되겠다. 아직까지 못 던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해드린 찬양과 똑같습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혈기가 터진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내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설교를 자격이 있나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이게 접니다. 보라무라 그럴듯하게 설교해야 되고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감정, 분노의 문제도 처리를 못하면서 설교하는 게 접니다.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주 내내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그런 날벼락을 받아가지고 아무 죄도 없이 성경이 날아와서 피가 흐르는 그 젊은 자매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저처럼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혈기가 튀어나온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구할 것,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참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무엇을 갈망합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후렴부터 다시 찬양할 텐데요, 제 마음이 지금 그렇듯이 참 괴롭고 답답하고 어떨 땐 제 자신이 참 초라하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겠고, 또 한편은 피해를 당해서 이 분노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마음에서 울분과 분노가 나를 지금 들끓게 만들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은 살아가지고 말은 잘하고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아버지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할 동안에 정직하게 우리가 내면을 고백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할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네 그 상한 마음을, 네 그 울분을 건강한 감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그것이 가능하단다. 오늘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 한 번 더 후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더 갈급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연약한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가져가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분노라는 감정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것을 쏟아 부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내가 마음이 지금 상해 있습니다. 어떤 것들도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답답함과 하나님 아버지 치밀함을 하나님 앞에 소리가 회복되며 위로받을 수 있는 해결하며 주님의 말씀을 얻으면서 아버지 내 마음은 갈망하는데 내 의지는 모든 것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그 마음의 분노가 들어왔는데 원수의 죽을 때까지 이런 소름지간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처럼 그 마음의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화가 분노가 치밀었을 때 아버지 바로 이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성격이 없고 영향력이 아버지 생기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안색이 변하는 상함이 딸지라도 죄에게 지배당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린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들이 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쏘기로 합니다. 쏘내기로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나볼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소서 주님 내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을 내려 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은혜의 자리로 거짓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원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심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식하며 의식하며 하나님의 소리가 의식하기로 나오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앉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의 감정을 풀으라 명하시고 그 말씀이 타당하기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그 손자 간디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간디에게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으며 그가 인격자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지도해주시고 통제되지 않는 이 분노의 문제로 우리가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 그 에너지를 참으로 건강한 용서의 에너지로 회복의 에너지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에게부터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풀린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엿새 동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실제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